겨울 보약 따로 필요 없는 시래기의 맛과 영양 살리는 활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. 이제 바야흐로 김장철이 됐습니다. 겨울에 우리 가족들 두고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김장김치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게 김장 맛있게 담그고 나면 보너스처럼 생기는 알토란 같은 식재료가 하나 더 나옵니다. 바로 오늘의 주제인 시래기인데 시래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쪽에다가 아주 뭐 시래기 덕장을 세워놨어요. 먹음직스럽죠. 네. 예. 정성껏 말려놨습니다. 어디선가 고향집 냄새가 난다 했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상큼한 냄새가 오는 거였는데 김장하고 남은 무청을 정성껏 잘 말려가지고 켜켜이 쟁여놓으면 그게 또 겨울철에 든든한 양식이 되잖아요. 예. 근데 예전에는 이제 김장하고 남은 뭐 푸성귀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시래기가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시래기 전문 음식점, 시래기 가공식품 등 다 대거 나오면서 시래기가 이제 조연에서 정말 그야말로 주연이 된 것 같아요, 교수님. 네. 하여간 올해 열심히 하다 보면 고통의 나날이 지나고 또 행복의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시래기한테 그 붙이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. 사실 시래기는 그 무청뿐만 아니라 그 배춧잎 말린 것도 시래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겨울에 이렇게 말리는 건데 예전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 김장하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말려서 겨울에 보관했다가 먹곤 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비타민하고 무기질을 딱히 섭취할 만한 그 영양소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좀 먹다가 이제 7, 80년대 먹을 게 많아지니까 시래기가 이제 외면을 받고 천덕꾸러기처럼 됐다가 드디어 시래기의 시대가 왔습니다. 소박한 밥상, 칼로리가 높지 않고 진짜 영양이 풍부한 그런 시래기가 시대가 왔고요. 맛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오늘 보여드릴 그 식재료하고 또 궁합이 또 좋아가지고 그야말로 그 찬란한 시래기의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저는 뭐 어렸을 때 진짜 시래기죽을 주식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라서 이게 친근감이 가는데 요것을 갖다가 햇볕에 잘 말리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이 겨울 무는 말이죠. 산삼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산삼보다 낫다는 겨울 무보다 이 무청에 더 영양분이 많다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? 근데 이 무청을 이렇게 바짝 말리면은 이게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안 그런가 이게? 그래요. 네. 사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. 실제로는 그 물만 날아가고 영양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그 무게 기준으로 보면 영양분이 상당히 농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하고 무청 시래기를 한번 영양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.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. 왼쪽 편이 무고 오른쪽 맨 오른쪽이 시래기인데요. 네. 일단은 그 칼로리는 무나 시래기나 다 23kcal로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고요. 그다음에 밑에 한번 보시면 칼슘부터 보시면요. 26대 335. 이는 뭐 그렇고요. 철분도 뭐 2대 14. 이렇게 비타민 A도 뭐 8배. 비타민 B도 3배. 그래서 모든 영양소들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물기만 네. 날아가고 그리고 저장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네. 말릴